보여줘. 가자. 비행기 표는 2만 얼마인데 짐 초과해서 비행기 값과 더 나왔다. 제주로 갔다가 추자도. 제주 도착했는데 택시 타고 제주 항구로 갑니다. I love 제주. 꼰대. 제주에서 상추자에 도착하는 거고 완도에서 오는 거는 그러면은 하추자 시장량 되게 빨리 왔어요. 완도에서 오는 거는 한 3시간 반 걸렸었는데 그러면은 몇 시에 나가요 낚시하러?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아 이제 빨리 나가고 싶다. 아 근데 이렇게 오니까 훨씬 체력적으로 편하다. 운전 안 하니까. 아 일단은 반유동도 배워왔고. 근데 반유는 그냥 배운 게 그냥 견제하는 거. 그게 중요해. 가르쳐줬던 거에서 이제 감성돔으로 전향하는 거야. 네. 거기에는 견제가 들어가야 돼. 전에는 그냥 흘리면서 입질을 받는 거였잖아. 네. 이제는 견제가 들어간 전국막시라고 보시고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이제 어색하지가 않죠 여기.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와, 도시였어. 바다에 나가고 싶어갖고 다 이렇게 막 10분 안에 준비들을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낚시라고 준 건데 언니한테 솔체 낚싯대는 1.25 그랜드마스터 2 이거 대물용.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야 지금. 자 오늘 첫날 빠르게 집에서 차분히 갈켜서 내일 낚시 가면 되는데 오자마자 달린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낚시할게요. 왔습니다. 영등철에 오려고 했는데 지금 또 초등이라고 하네요. 초등 돌돔도 나오고 감성돔도 나오고 아직까지 댕이도 나오는 시기여서 미조 여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경험을 쌓고 또 다시 복습하려고 또 다른 걸 배우기 위해서 또 다시 돌아왔는데 세팅 해볼까요? 오늘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뜰채부터 주걱은 요거 큰 거 쓰라 그랬지? 2.5호목줄 낚기, 2.5호목줄. 오늘은 어떤 예제를 펼쳐질지 빗지로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반유동인지 이것이 전유동인지 면사를 우선 7m에 맞추고 반달곳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빗지를 넣고 그 다음에 조속기 낀 다음에 돌에 매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아까 바다가 찍으면 이제 반유동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갈아앉기 전에 운영을 하면 전유동이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어우 날씨가 추운데 겉에 쓰라 따뜻해요. 물이 좀 빠르니까 중간 치웠어야겠다. 지금 원줄이 2.5호니까 목줄을 한 2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2호 하려고 갖고 왔어요. 두 발 반 정도 줄게요. 야 진짜 막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빼고 해야 되잖아. 이거 뺀 다음 재미해야지. 다시 할게요. 낚시를 잘하는 프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만큼 제가 잘 알거나 고기를 잘 잡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열심히 남들보다 매일매일 하면서 익히고 돌아다니고 조금씩 느는 것 뿐이에요. 꽝 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 추자도입니다. 꽝치겠나요? 주자도에서 꽝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새 로드 마수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선물해준 전자랜드인가? 원자랜드? 원래 첫날에는 내가 되게 소소하고 약간 좀 보여줄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또 자꾸 그런 패턴으로 가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첫날 기대를 안 하니까 한번 오늘 첫날부터 타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자이 또 왔도다.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흐르네, 조류가. 뭔가 전문인 같지 않아요? 지버가 한쪽에만 되게 호수에서 또 감성동 박유정 낚시를 배워왔지 않습니까? 와, 오늘 바람 쎄다. 난 실력파가 아니라 노력파. 아, 바람 부는 날 떼고기 하나 와야 되는데. 아마 추가피싱 사장님은 내가 오늘 못 잡길 바랄걸? 왠줄 알아? 아직 나한테 뭐 자세하게 뭘 알려주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혼자 잘 잡고 들어오면 내가 알려줄 게 없어. 또 이럴 수도 있다고. 아, 잠깐만. 고기들이 어디 다 숨었지? 고기가 왜 안 나와? 믿게 한번 갈게요, 여러분. 역시. 아, 까딱까딱한 게 입질이었어, 역시. 확 가져가질 않는데? 뭔가 거기에 이제 견제를 해서 좀 느껴야겠다. 들물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초들물. 고기가 안 들어왔나? 호이! 어우, 씨. 사쿠라야? 맛있다. 나 먹고 고기 밥 줘. 나 먹고 고기 밥. 고기 빨리 말라고. 맛있다. 맛있다. 매우 맛있다. 더우 딱딱해. 너무 어디 딱딱하니까. 어, 뭐야. 자, 이제 잡는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오늘 고기 없어. 아니, 어디에서도 겪지 않던 시련을 지금 추다와서 지금 첫날 겪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잡을까? 이제 잡아볼까나! 이제 슬슬 한 마리 올립니다!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고기들이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왔다! 빨리 물어라! 아! 아! 놓쳤잖아, 방금! 들어갔네! 까비! 오케이. 오, 입질이었네, 씨.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채비를 해봤는데 안 돼. 감이 안 와요, 사실. 아, 머리 좀 써보자. 아! 아, 돼! 아, 엎었어. 아, 내 거 엎었어. 투제로 한번 해보자. 투제로. 내 느낌을 믿어볼게요, 다시. 안 된다! 꽝 안 된다! 꽝은 안 된다! 왔어. 아! 어, 방금 왔는데, 씨! 어, 바늘! 터졌어! 뭔가 쑥 끌고 나왔는데, 바늘을 잘랐어! 바늘 쑥 갖고 갔어! 마리수 말고 비건! 아, 오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수저도의 꽝이 말이 되나? 어, 아니. 꼰대. 아, 죽다 열받아, 씨. 놓쳤잖아! 아, 짜증나, 진짜! 아, 내 고기! 아, 꽝 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야! 위에 꽂았어! 아, 나 고기! 놓쳤어! 꽝 안 된다. 야, 꽝은 안 된다. 아수라라라.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야, 뭐냐 얘. 와. 얘 뭐야. 졌다, 씨, 오늘 뭐냐, 진짜.
와 졌어. 아 짜증나. 와 오늘 왜 이래 진짜.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 아 진짜 내가 봐주려고 아예 그냥 시험 했는데 내일부터는 자비란 없다 그냥 무조건 걸어 올린다. 나 내일 갯바위에 종일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저녁까지 찾지 말아요 사장님. 첫 스타팅에 내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나 데리러 오세요. 이랬거든 사장님한테. 그냥 첫날하고 마지막 날 그냥 떼고기 만나서 마리수 조항으로 갈게요. 내일 이 얘기한 게 너무 창피하다 지금. 이 걱정했다고. 주자수 사장님이랑 나 이거 걱정했다고. 내고기로 고기 겁나 나오면 첫날부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고기 많이 나오면은 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유튜브 편집자님한테 첫째 날을 뒤로 옮겨달라고 하든가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 근데 걔만 걱정했잖아. 아 짜증나. 아 네, 와 저기 겁나 멋있다. 지려버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오늘 안 나오지 않아요? 나 꽝 쳤는데? 날이 아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나만 못 잡은 게 아니야. 아니 나만 꽝 친 거 아니네. 꽝 아니지. 거기 다 뚫렸잖아. 아까 고기 일로 들어갔지? 어! 보여줘 사람들한테. 아까 고기가 저 홈통으로 들어갔다니까. 저 홈통으로? 분명히 바깥에 남바다에서 잡았는데 그 고기가 홈통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갯바위로. 네, 설명 끝. 그러면 이제 알만하다. 아 그거 걸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 아 꽝 치니까 더 힘들다. 보러 갈게요 사장님. 진짜 가네. 꽝 치니까 그냥 뭐 다 버리고 가네. 되게 차도 안 지나가네요. Excuse me. 안녕히 계세요. 우와 겁나 크다 저거. 와 진짜 크죠. 그러니까 오늘 근데 조항이 별로 안 좋았나 봐. 아, 고기들이 물고 다 맛있어. 근데 언니가 잡은 거는 오늘 거의 돌돌해. 근데 거기서 언니는 오늘 실패를 안 되지. 언니는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고 왔잖아. 감성돔이라는 놈이 더 돌돔보다 예민해. 시기라는 게 있어요. 초둥이라는 게 있고 이제 영둥이라는 게 있고 쪼고 있으면 초둥에 막까지 갈 거야 고기가. 지금 초둥 아니에요? 지금 맞는데 여름 수온에서 바로 떨어진 초둥. 그래서 입질을 예민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돌돔도 있고 뱅이돔도 있고 잠생이도 있어. 가장 확률적으로 뭐든지 잡기 좋은 환경인데 한 가지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준 거는 뭐냐면 내려가면서는 전유동 패턴으로 결국에 바닥에 딱 내려서 다시 견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내려가면서 돌돔도 볼 수 있고 뱅이돔도 볼 수 있는데 최종 목적지는 바닥이라는 거잖아. 그치 바닥을 먼저 찍어야지. 그래야 감성돔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새우가 대가리까지 나는 예쁘게 끼어놨는데 탁 반 끊겨서 딱 올라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 있어. 확신을 해야 돼. 확신. 딱 잘려서 나오면 이건 100% 고기가 있다고 봐야 돼. 그게 고기가 딱 이렇게 절반을 물고 있는 거야 대가리가. 지금은 수온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 끊임없이 내 미끼가 물었나 안 물었나를 확인을 해야 돼.